고기는 먹고 싶은데 혼자 고깃집은 못 가겠고 집에서 눈치 안 보고 무한대로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그동안 제가 써봤던 1, 2인용 그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화질 안 좋은 건 옛날에 찍은 거니 애교로 봐주세요. 첫 번째, 라클렛 미니 그릴. 진짜 조만한 게 딱 혼자 쓰기 좋은 사이즈였는데요. 특이한 게 돌판이 있었는데 여기에 고기 큰 덩이가 딱 올라갑니다. 비주얼 지렸죠? 아래에는 조그만 후라이팬이 들어가는데 야채 굽기 딱 좋습니다. 고기 다 먹은 돌덩이 팬은 그릴팬으로 교체가 가능한데 양념 통대창 구우면 딱입니다. 근데 기름 빠지는 곳이 없어서 조금 불편합니다. 하지만 비주얼 지렸죠? 밑에 소떡소떡 구워주고요. 끝이 아닙니다. 그릴팬에서 철판구이팬으로 교체하고 바로 볶음밥 조져줍니다. 밑에서 녹인 김치 치즈 계란 볶음밥? 아, 진짜 맛있었던 라클렛 미니 그릴이 45,900원! 철판짱! 원팬 낭만 그릴. 이 그릴은 진짜 니캅합니다. 낭만 있게 전원 버튼밖에 없거든요. 기능 끝! 그래도 가성비 하나는 끝내줍니다. 재료 보면 아시겠지만 베이컨, 통 호밀빵, 딸기잼, 계란, 케첩 듬뿍! 네, 토스트입니다. 그릴 위에서 칼질하지 마세요. 맛있겠죠? 바로 다음 요리! 메인 안주보다 인기 많다는 서브에 발란 콘치즈입니다. 짜잔! 치즈도 듬뿍듬뿍 넣어주고요. 딱 맥주 안주 아니겠어요? 염. 이것만 해먹을 리 없죠? 마지막 삼겹살. 이때는 친구랑 둘이 같이 먹었습니다. 통마늘까지 야무지게 넣어주고 다 구워지면 한 쌈 싸주고 먹기 전에 소주로 목구멍 달래줍니다. 먹는 거는 스킵하고 후식으로 볶음밥 조집니다. 기능이 없어서 더 심플한 낭만 그릴이 19,900원! 차반짱! 두판 미니 그릴. 보다시피 판이 두 개라서 두 판 그릴입니다. 한쪽은 냄비처럼 깊어서 국물 요리하기 딱 좋고요. 아, 참고로 온도 조절 버튼을 보면 한쪽만 켤 수도 있고 동시에 켤 수도 있습니다. 짜란! 또 옥수수 콘치즈입니다. 해먹는 음식 보니 취향 소나무네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저거 등갈비 개뜨거워요. 이거 보여주려고 억지로 참은 거임. 하지만 역시 맛있었다. 이 말입니다. 콘치즈 말아서 야무지게 뜯어줍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꿀조합으로 많이 먹더라고요. 가장 많이 먹는 고기, 된지조합, 짜파게티, 볶음밥, 샤브샤브, 군만두, 라볶이, 납작만두. 이렇게 메뉴 두 개씩 먹는 두판 그릴이 23만원대! 네 번째, 올인원 대왕 그릴. 이건 봤던 두판 그릴 큰 버전인데 크니까 메뉴가 다양해집니다. 요건 친구들이랑 옥상 파티를 들었었는데요. 고기 시키는 철판만 빼면 삼겹살 6줄은 한 번에 구울 수 있었겠네요. 까비. 그래도 야무지게 라면까지 끓였습니다. 근데 이 버섯물 그냥 물이라면서요. 야무지게 쌈 싸서 영상 각 잡고 한입에 왕. 진짜 개맛있었습니다. 영상만 봐도 고기 냄새나는 올인원 대왕 그릴이 4만원대! 다섯 번째, 초미니 갬성 화로. 화로 안에 조그만 고체 연료를 넣어서 쓰는 건데 이건 솔직히 갬성이 다입니다. 초반에 달궈질 때까지 기다리는 건 좀 답답했지만 이후에 달궈져도 좀 답답합니다. 그래도 천천히 얘기하면서 먹을 수도 있고 그냥 갬성 있으니까 뭐 혼자 캠핑하는 느낌으로 쓰기 너무 좋습니다. 진짜 맛있거든요. 19,900원! 여섯 번째, 야키니쿠 숯불 화로. 이거는 꼭 불조심 하셔야 합니다. 환기도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자카야 갬성 1티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올려봅니다. 아, 사실 파는 별로 안 좋아해서 닭꼬치만 먹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우. 소리 미쳤다. 때깔도 미쳤다. 참고로 저는 와사비파입니다. 단박씨 쌈장 안 먹음. 이자카야니까 사케랑 먹으면 분위기 좋지는 야키니쿠 숯불 화로가 22,000원부터? 일곱 번째, 자이글 전기 그릴. 뜨거운 기름 팔에 튀어가면서 굽던 고기를 안 뒤집어도 알아서 구워주기로 유명하죠. 진짜 너무 편한데 기름까지 가운데로 쏙 빠집니다. 팬 바꿔서 새우구이도 해먹고 볶음밥도 해먹었습니다. 만 오랫동안 먹으면 눈이 좀 아픈 자이글이 요새 얼마 해요? 여섯 번째, 전기 그리들 팬. 캠핑 가서 많이 쓰는 그리들 팬인데 전기 버전입니다. 봤던 그리들 중에 제일 예뻤습니다. 바로 삼겹살 구워줍니다. 아니, 집에서 삼겹살을? 러그에 기름 어쩔 거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맞습니다. 왜냐면 러그 치우는 거 까먹었거든요. 신문지 깔걸. 일주일 후회했습니다. 아무튼 삼겹살 기름 모이면 김치 통으로 구워주고 와사비 얹어서 먹으면 진심 존맛입니다. 이때쯤 술? 끊어서 매실로 한잔 했습니다. 이게 좋은 게 불조절이 아주 유연합니다. 고기는 조금 남겨서 잘게 잘라주고 볶음밥으로 갑니다. 치즈 안 넣으면 서운해해서 듬뿍 넣었습니다. 육안의 볶음밥처럼 볶아서 야무지게 먹습니다. 배부르. 지만 캠핑에서는 이런 거 먹어야 된다고 해서 된장찌개, 손마리고기 해먹었습니다. 손마리고기에 된지 스며들어서 진짜 미친 맛이었어요. 꼭 해드세요. 캠핑은 원래 계속 먹는 거라면서요. 남은 국물에 된장술밥 조져주고 아, 생각해보니 면을 깜빡해서 장칼국수까지 해먹었습니다. 만두까지 넣었는데요. 아, 지금쯤 제 위를 걱정하실 것 같은데 걱정 마세요. 이거 찍고 있는 애랑 같이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게 진짜 안 눌어붙더라고요. 그래서 설거지가 쉬웠는데 전기선 꽂는 곳에 물이 안 들어가야 해서 그건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튼 흐름 안 끊기게 먹을 수 있는 전기 그릴 팬이 31,900원! 아홉 번째, 연기 먹는 안방 그릴. 이거야말로 자취방에서 써야 됩니다. 일단 삼겹살로 구웠는데요. 자, 보세요. 버튼 띡 누르면 연기를 싹 빨아들입니다. 다시 보세요. 진짜 짱 신기했습니다. 연기 많이 나는 고등어도 구워봤는데요.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바로 뺏겼습니다. 근데 좋은 만큼 가격이 센 편인 연기 먹는 안방 그릴이 15만원에서 19만원대!